우리 흰둥이는 사람한테 꼬리가 잘렸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제가 부르면은 달려옵니다. 네, 얘는 사료를 잘 먹지 않습니다. 오로지 섭식캔만 먹는 아이입니다. 좀 입이 좀 까다로운 아이입니다. 뚱아, 그래. 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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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아. 지 좋아하는 거는 알아요. 항상 제가 부르면 달려옵니다. 달려오고 반겨주는 아이입니다. 많이 먹어, 뚱아. 그래, 맛있죠? 먹어, 먹어, 먹어. 어? 그래. 그래. 천천히 먹어, 그러면. 쉬어가면서 먹어. 그래. 하하하. 점순아, 규순아, 얘밥 먹다고 얘 사랑이를 쫓아내. 응? 사랑이를 왜 쫓아내노? 천천히 꼭꼭 씹어. 길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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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길순아, 길순아, 잠시 길순이 무서워서 꽃물이 이리 와. 밥 먹어. 꽃물이 이리 와. 우유까지 갖다 줘. 길순아, 길순아, 길순이, 애기 밥 먹으러 왔는데 건들지 마. 꼬물이 밥 먹으러 왔는데 건들지 마. 알았지? 꼬물아. 어머니, 여기 와. 괜찮아. 길수 눈치 보고 오지 마라. 못 온다, 지 마라. 길순아. 길순아, 아줌마가 요것도 나눠서 사러 하고. 저집 있는데도 나눠서. 사이좋게 먹어라.
꼬물이 점수는 저 집에도 놔놨다. 집에도 살하고 섭식캔하고 놔놔서 길수하고 나중에 배고프면 또 먹어. 아줌마 사랑이 찾아야 되겠다. 행복해 하고 사랑이 봐라. 점수 길수 이거 쫓아내서. 아이고 우리 꼬물이들 맛있어. 엄마하고 또 두 마리는 어디 가서, 응? 누구만 산에서. 아이고, 이, 눈치 봐가면서 먹는 거 본게는, 아유, 안타깝다. 먹어. 삼색이 너가 엄마하고, 이 행제 두 마리 하고 찾아야 되겠다. 저 산에서 아직 저 뒤쪽으로 있는 것 같다. 응? 먹어, 천천히 먹어. 물하고 물아 물하고 자라도 먹고 아 저기에 감나무 밑에인가 저기인게 행복이하고 고기가 있나 사랑이가 있나 깜짝깜짝 거리서 왔는데 삼색이 꼬물이 너그마한 저 감나무 있는데 저 밥그릇에 저 갖다 줘야 되겠다. 아줌마 갖다 줘야 되겠네. 저 또 물하고 갈아야 되니까 어차피 이 노란 거 두 마리는 앙끝입니다, 앙끝. 앙끝고 흰 거하고 까만 얼룩진 거는 수컷이에요, 수컷. 그리고 가수 홍서연님, 라일라 어망 여행님, 우리 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의 계좌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유치인들 감사합니다. 맛깔나는 최인사님은 많이 부족합니다. 편집도 할 줄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영상을 올립니다. 따뜻하게 봐주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항상 좋은 댓글 써주시고 말씀 큰 위로의 말씀들 감사합니다. 정말 태풍이 많이 심했습니다. 심해서 제가 아이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무탈하게 여기 경남 마산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점순아 아이들 먹어 먹는다고 우리 점순이 저기 머리만 보이지 저기 머리만 빼고
저쪽에 문에는 산으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팔롱산, 어떤 산으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저쪽으로 해서 저기 보이는 쪽으로, 저기 감나무 밑에도, 저쪽에 보이는 불빛 있는 저 감나무 밑에도 아이들 밥자리입니다. 아이들 밥자리고, 더 올라가면은 또 나비랑 나비 새끼들 밥자리입니다. 아직 꼬물이들이 경계를 하면서 큰아이들 눈치를 봐가면서 밥을 먹습니다. 항상 저 계단 밑에 저 집이 있으니까 저기에 사료랑 물이랑 캔이랑 두고, 또 여기 앞에도 이렇게 아이들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정돈 물이랑 두고 또 갑니다. 아이들 아침까지 배가 고플까 봐서 두고 갑니다. 정말 예쁘지예. 정말 우리 삼색이 꽃물이 있는 대로 딸딸딸딸 다 닦아 먹었네 얘. 다 닦아 먹었어 얘. 우리 점순이 한번 보세요. 저렇게 올라가다가 또 저기 감나무 밑에 밥 자리 가서 또 먹어요. 저 점수이 감닫고 꽃물이 네 마리 아직 이름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꽃물이라고 제가 불러주고 있습니다. 눈이 말똥말똥하 이뻐요. 저쪽으로는 저쪽 문으로 가면 저기가 산입니다. 산입니다. 산 쪽입니다. 질러 오는 산입니다. 저쪽이 담부락 보이는 대로 애들이 질러오는 길입니다. 꼬물이는 또 먹어요. 좀 있으면 또 먹어요. 제가 우리 사랑이도 찾아야 하고, 우리 행복이도 찾아야 하고, 삼색이랑 꼬물이 두 마리도 찾아야 하고, 저기 감나무 입구에 가서 또 애들 밥을 챙겨주고 찾고 먹이고, 제가 저기 저쪽에 감나무 밑에 저기 보기가 보이는데, 우리 삼색이가 참 영리하네. 삼색이를 많이 찾았는데 여기는 항상 낯선 길랑이랑 요분 밥자리 두는 장소인데, 우리 삼색이가 꼬물이들을 데리고 여기서 놀고 있고, 우리 점수이도 여기 와가 있네. 아줌마가 산을 한 바퀴 돌았잖아. 너그 찾는다고. 응? 먹어라. 사랑이도 찾았어, 아줌마. 아이고. 여기에 항상 여기 깻잎밭에 항상 여유분을 둡니다. 여유분을 두는데, 여기 와서 꼬물이들이랑 여기 항상 먹어요. 한참 꼬물이를 네 마리를 낳아놓은 게 한참 배가 고파서 우리 삼색이가 꼬물이들하고 여기서 먹습니다. 이렇게 점수이라 여기 있네. 사랑이도 찾았습니다. 먹어라, 응? 점순아, 삼색이랑 꼬물이랑 잘 지내고 있어? 그래도 다행이도 삼색이도 찾았고 사랑이 니도 찾아서 다행이다. 꼬물이들하고 다 찾아갖고
감나무 밑에서 밥 먹고 있다. 사랑아. 아줌마가 저 위에 약수터까지 올라갔다 왔잖아. 보가, 이리 와. 어, 그래. 아, 우리 보기도 찾았습니다. 어, 같이 붙이나매나. 싸워서 따로따로 먹여야 하니까. 보가, 그, 저, 유분 밥인데 가서 먹고 있어. 그래. 사랑아, 사랑아, 행복이다, 행복이. 어, 사랑아, 행복이 하고. 행복이다, 사랑아. 먹고 있어. 행복아. 아, 그 다음에 그 다문아. 와, 더 줘? 어? 더 줄까? 아줌마가. 다 찾아가고 믿기고 가려고. 아줌마 다리에 쥐가 온다. 아, 이래 한번 쥐가 오면 일어나기 힘들다. 응? 응. 더 먹어, 하나. 더 먹어, 행복아. 눈치 보지 말고 먹어. 코끝이는 그 와그리 새카만 너. 웃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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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웃어야지. 아유. 점수나. 점수야 하고 세상이 지금 행복이 하고. 저 검은 차야 옆에 행복이 사랑이 지금 다 따라오고 있어, 다 따라오고 있어. 아, 다 따라오고 있어. 큰일이다, 큰일이다. 아들 이래 제가 집에 가면 이렇게 저렇게 따라옵니다. 아, 진짜 큰일입니다, 진짜. 저를 따라옵니다. 아, 사랑이, 행복이. 점수에 저렇게 졸졸졸졸 따라옵니다. 저 큰일입니다, 진짜. 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일 저렇게 끝까지 따라옵니다. 아, 정말 큰일이다. 따라오면 안 돼! 자, 안 보세요. 자, 안 보세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끝까지. 아, 이렇게 차를 이렇게 피신을 하면서 제가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따라옵니다. 아, 차 밑에서 숨어가면서 따라옵니다. 이번에 벌써 여기까지 우리 점수이 오고 있어요. 아, 정말 우리 보기도 봐, 벌써 여기까지 우리 점수이도 봐, 벌써 여기까지. 큰일이라 이거 진짜 예상일이 아닙니다. 예상일이 아니라. 하, 이제 애들이 제가 가는, 가는 길을, 냄새를 맡고 저렇게 끝까지 따라옵니다. 우리 보기 지금 열심히 따라옵니다. 끝까지 따라옵니다. 하, 저런 걸 보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발길을 돌려, 우리,
우리 점수이도 봐라. 뒤따라 끝까지 따라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넘어지고 구부리지고 끝까지 따라옵니다. 우리 사랑이도 저 끝까지 지금 따라옵니다. 제가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잡니다, 진짜. 빨리 올라가, 산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라. 아, 진짜 큰일이다, 진짜. 큰일. 이래, 이런 아들을 보면은 제가 어찌 안 챙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가. 빨리 가. 아, 가슴 아파해. 저 아들을 빨리 따돌려야 되겠어. 빨리 저산 쪽으로 따돌리고 가야 되겠어요.